안 된다. 나는 가겠다. 남자분들의 로망이죠. 제가 오늘 그 로망을 조금 흉내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직접 배웠던 거를 써왔어요. 초아와 함께하는 발레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발레는요, 체형 교정이 좋습니다. 굽은 등, 말린 어깨 최고예요. 그리고 군살 정리, 요런데 삐져나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얇은 팔, 얇은 다리를 갖고 싶으신 분들 왜 좋으느냐? 이게 장근육을 쓰기 때문에요. 팔이 얇아지고 다리가 얇아집니다. 자, 그리고요. 발레를 하기 전에는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. 자, 일단은요. 매트에 앉아서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요. 종아리 뒤쪽 근육을 풀어주게 됩니다. 스트레칭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막 딱! 엉덩이 딱 잡힌 엉덩이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올려주고. 둘. 셋. 넷. 본격적으로 되시는 분들,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요. 이거. 풀어주고. 그대로 중심 잡고. 하나. 알 풀고. 반대로. 내려가서 내전만 당길 때까지. 하나, 둘, 셋. 조금 힘드시면 바닥 잡고. 반 정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리를 F신 하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무릎을 살짝 굽히고 내려갔다가